조디가 큰이부럭 가져다 달래. 산마루 사과 케이크. 아, 큰이부럭 하나밖에 없는데? 오마이갓. 어디서? 호수에 산대, 호수. 여기 밑에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수확이다, 주니퍼베리. 일단은 가방 사러 가야겠다. 나 낚시 올릴 겸 큰이부럭 내가 낚아볼게 한번. 오케이 오케이. 저번에 키위 하나가 나무 사이로 굴러가는 걸 봤대. 대리기. 내가 잘못 본 걸까 이래. 다들 안 믿네. 아, 오늘 야시장이다. 아, 맞다. 그리고 내일 모레 마법사 생일이야. 챙겨야 돼. 챙겨야 되네 그거는. 가방 샀어요. 나도 사야지. 박물관 전등 고치다가 벽에 숨겨져 있던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했대. 건터 씨에게 말했더니 엄청나게 놀라더라고. 건터가 뭐 숨기고 있나 봐. 게시판 오믈렛이랑 이건 처음이다. 말론이 올린 건데 묻고 따지지 않는 사업, 손재주가 좋고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음. 의뢰를 수락하면 바로 정보를 알려주겠음. 그거 좋다. 해보자. 그래. 어차피 계란은 내가 볼 때 시간이 안 돼. 맞아. 우리 주말에밖에 없어서. 체리 폭탄이랑 폭탄이랑 거대 폭탄 넣으래. 재료가 어떻게 되더라?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거네. 일단 거대 폭탄은 우리 있는 걸로 하면 되고. 산도 몇 개 상자에 있지 않나? 아닌가? 있을걸 몇 개? 엉덩이 살짝 베기는 느낌이긴 한데. 아, 뭐야. 크니브럭 지금 조디한테 줬더니 흠 비료로는 쓸 수 있겠지 이런다. 7시에 줘야 되구나 그거. 7시에 그래? 줘야 돼. 나도 낚아야 돼. 7시 전까지가 아니라? 근데 이게 안 나오냐? 농어랑 강꼬치고 황소송어 막 이딴 것만 잡히고. 아, 이리 좀 낚싯대도 사야 되는데. 살 거 많다 우리. 우리 다시 사탕 팔아야겠어. 그냥 파는 김에 50개 팔까? 그래. 아니 왜 안 잡혀? 지금 시간이 아닌가? 그러게. 일단 오늘은 못 갖다 주겠다. 근데 오늘까지 아니야? 아니야. 저 기한 없는 미션이야. 근데 뭐 막 게임하느라 봐. 나 천상의 눈 금붕어 잡았어. 오, 왜 안 나오지? 여기 호수 맞잖아, 그치? 그런가? 아니, 잠깐만. 강 아니지, 거기? 야시장 가야 돼. 가야 돼, 이건. 야시장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 진짜 우리 내일은, 나는 못 사는구나. 이리듐 낚시대 사자 할라 했는데. 너는 낚시부터 올려야지. 나 어떻게 섬유 그 제일 비싼 거라도 사야 돼. 뭔 이벤트 나오네 이거. 클린트가 에밀리 훔쳐보는 이벤트 이거 있었나? 예. 나 이거 처음 봐. 에밀리한테 데이트 신청 안 하면은 도구 업글 안 하겠다고 내가 협박했어. 그랬더니 클린트가 한숨 쉬면서 데이트 신청하겠대. 야시장에 애들 많아서 선물 주기 딱 좋아. 아, 진짜? 나 이거 보고 갈게. 처음 보는 거야. 데이트 신청 성공했어. 원래 있던 거 아니었어, 근데? 원래 있던 건데 내가 마을을 잘 안 돌아다녀서 스듀할 때 처음 봐. 맞다. 우리 이너 그것도 봐야 돼. 이너? 웬 이너? 이너쇼. 진주 얻어야. 근데 그거 비밀 쪽지 봐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 음에 맞춰서 이거 눌러줘도 줘. 그 비밀 쪽지로 얻는 건 딴 건가 보다. 비밀 쪽지에도 숫자가 쓰여 있긴 하대. 이너쇼 하고. 오늘 낚시는 글렀구만. 근데 비밀 쪽지가 이번엔 진짜 안 나온다. 우리가 사막광산을 별로 안 뚫어서 그런가? 아니, 우리 여기서 좀 이따 워프 타고 가자. 워프 타는데 얼마지? 250골드라니까. 나 농장 워프 토템 어제 땅 파서 하나 얻었어. 배송 상자에 얼음 샀다. 근데 이거 진주 어디다 쓰는 거야? 그냥 옷 만들 때? 그리고 진주가 비싸. 되게 희귀해가지고 보석 중에서 또 약간 무지갯빛 파편 다음으로 희귀한 게 진주야. 이거 올라오는 시간도 있어서. 이거 하나 낚으려고. 저거 그림도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희귀하잖아. 사도 될까? 사. 돈이 된다면. 뭐야? 예. 돈 완전 훅주네. 빡빡한데? 이거 이동 시간을 생각 안 했다. 휴. 휴. 뭐야? 무슨 이벤트? 유성 아닐까? 유성? 그거 막 이리디움 광석 떨어지는 거? 나 이거 처음 봐. 진짜? 어디 있는데? 유성이? 농장 어딘가에. 여기 왼쪽에 있다.
야, 금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돼. 아, 금으로만 갈 수 있구나. 일단 그러면 나 저기 우리 돈 부자 됐네. 그러면 도구 업그레이드 맡긴 거 가지고 새 거 또 맡길게. 야, 시장 기간에는 어디 못 가겠다. 사막이나 순저. 5시에 해변에서 대기 타고 있다 들어가자. 낚시 뽕 뽑아야 돼. 그동안 우리 큰잎에스 한번 빨리. 아, 큰잎에스 맞나? 아, 우럭우럭. 아. 큰잎에스. 그거 동숲에서 많이 잡히는 거 아니야? 베스? 베스 여기서도 잡힌다고. 안 열었어. 내가 다 털었어. 어, 모리스. 여기서 호수 보고 있네. 여기서 쓰레기 많이 잡힐 것 같다, 뭔가. 어, 근데 조자 원래 쓰레기통 하나 있었지 않아? 없네, 여기는. 원래 없지 않았어? 아니야, 조자에도 하나 있었어. 오, 낚시 열심히 하는데 아주. 황금 곡괭이 해야겠다. 큰잎으로 호수 맞지? 아, 호수에서 잡힌다고 설명에 돼 있었어. 아, 진짜. 어, 쓰레기통에서 설탕 당근 스프 나왔다. 오. 되게. 아, 우럭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어, 이안이랑 애비랑 같이 걸어간다. 어디가 너네? 걸레리 걸레리. 아씨, 애비 걷자마자 바로 피리부네. 같이 걷는 건 우연이었다. 어, 그 머리 이상한 인걸불 파편 같은 애. 어? 거기 말론네 집 앞에 서 있는데 마법 얼음사탕 줬거든? 근데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다. 오, 신기한데? 얘도 안 좋아하네. 아, 혐오하는 선물이야. 마법 얼음사탕이. 대충격. 오, 신기한데? 이걸 싫어하는 애도 있다니. 그니까 뭐 북쪽에 전초기지 나중에 자기랑 함께 가자는데? 과연? 얼음사탕 싫어하는 애가 딱 토트랑 쟤 둘이네. 이렇게 안 잡히네. 보고 보면 큰잎으로 막 겨울에 안 잡힌 거. 어? 그런가? 지금 난 해변으로 가겠어. 나도 대기 타고 있어. 6시에 시작이지? 5시. 애들 왕 많아. 어, 너무 많지? 인산이네야. 어. 뭐야, 뭔 일이야. 다들 야시장 가려고. 난 낚시하러 가야지. 낚싯대 안 샀지? 맞다. 사야 되는데. 내일은 진짜 사서 와야지. 기가 없으니까 확실히. 빨리 안 물어. 아, 그냥 그대로인가? 그러게. 뭔가 추가된 거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똑같아 다. 아, 토템을 안 가져왔네. 그냥 저기서 250골드 주지 마. 근데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 맞네. 그러면 12시에 올라가도 되겠나? 응. 아니, 뭔 심해서 해초가 이렇게 많이 잡혀? 어, 진주 잡았다. 이거 확률 낮을 텐데. 응. 대박. 오, 나도. 오, 너도 잡았네? 요거는 새로운 거 없나 보다. 응. 이거 마지막 물고기. 오케이. 주니퍼 베르도 굉장히 많이 수확됐구나. 겨울 작물들이 하나만 심어도 되게 많이씩 수확되네. 큰잎으로 언제 잡히나 봐야겠어. 아니, 나는 왜 낚시가 안 올라? 야, 완전 허튼 짓 하고 있었어. 아, 겨울이 아닌가 보구나. 봄? 아니야, 광산 쪽에 홍수야. 아, 홍수가 아니야. 광산 앞에? 어. 왜요? 완전 헛다리 짚고 있었네. 그러게. 어, 야, 과일나무 열렸다. 오. 어, 해초로 만들 수 있는 해초치 클린트.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마법사한테 가야 함. 오늘 생일이야? 어. 안 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찍 연애. 마법사에게 그딴 거 없다. 아니, 자꾸 너한테 준다고. 그니까. 아니. 너 먼저 줘. 오케이. 아, 야, 튕기는 거 아님? 나 왜 멈췄냐? 어, 멈췄어? 아, 감동받았대. 어, 야, 마법사 이벤트다. 그 내가 말한 거. 어, 너가 저번에 본 거네. 숲을 위해서 마법을 쓰는. 오, 5개 됐다. 오. 그러면 난 광산 쪽에 가서 낚시하는 김에 로빈한테 가서 목장 건설이나 할까? 응. 아, 얘네 건초 다. 오늘도 기분이 안 좋아. 아, 한테도 가야 된다. 철주게 주러.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이번에 조자루트 타서 마을 회관이 아니라가지고 얘네 시간표 안 바뀌는 거 너무 좋다. 500골드밖에 안 주네. 에밀리, 헤일리 싸우는 이벤트다. 청소 이벤트. 그리고 에밀리 꿈에 들어가는 이벤트. 아, 클린트가 에밀리한테 자수정 갖다 달란 거 지금 해줬어. 아우, 말 많아. 갤럭시 소드 갖고 말론한테 갔더니 그것은 갤럭시 소드? 철주게도 주고. 아, 근데 버스 정류장. 아니, 기차역으로 바로 가는 게 없어서 아쉽다. 얘한텐 뭐 줘봐야 되나, 그러면?
근데 말론 어디 있었는데? 응? 말론 지금 말론 걔네 집. 이 이벤트구나. 너도 보고 있어? 응. 너 집에 있네? 어, 넣을게. 위에서 뭐 하게? 이거 폭탄 넣는 이거 있잖아. 아. 어, 숨겨진 상점에서 갤럭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대. 어, 이제 거기서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인데? 어떤 알리상가? 얘는 또 뭐야? 어? 어, 다 있구나. 오, 야, 돈 짱 많이 줘. 아, 진짜? 8,000골드. 왕 많이 주네? 말론, 어, 나오니까 말론 배 이벤트 떴어. 오, 진짜? 좋다. 어, 과연. 과연. 나올 때 4시였는데 스킵을 못하겠네, 이거는. 어, 크로버스를 만날 시간이래. 오. 아, 나 이거 스포하지 마를게. 알았어. 너가 보아. 나도 뜨겠지? 뜨지 않을까? 어, 뜬다. 좋아. 근데 원래 크로버스 얘가 데려가서 떴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건터 박물관 완성하면은 줬을 거야, 아마. 키를. 아니, 근데 그럼 너무 늦게 걸리는데? 아무튼 건터가 야, 줬어. 맞나 봐. 근데 이렇게. 근데 배를 안 타네. 그니까. 그냥 배 앞에서 만나서 가는 거였어. 뭐야, 이게. 이런 만남이 있었나, 원래?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건터가 열쇠 줬던 것 같아. 이 이벤트 되게 기네. 만나서 반갑대. 이게 원래 소개를 해주는구나. 원래는 그냥 들어와서 크로버스가 되게 낯가려 있지 않을까? 8시야. 가야지, 나도. 아, 오늘도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 이때 안 샀어. 아. 또 까먹음. 근데 너 혼자 먼저 내려가 있으면은 나는 또 돈 내고 내려가는 건가? 한번 해볼게. 아니, 오늘은 어제 어떤 선물 애들이 주고 있구나? 어. 선물 못 참지. 어, 어제 어떤 애들이 막 있어. 이것도 애들 바뀌잖아, 막. 나 먼저 내려가 볼까? 그래, 그래. 아, 이제 잠수함이 사용 중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주세요. 라고 뜬다. 아, 아예? 응. 난 여기서 낚시를 하겠어. 오케이. 아, 난 그럼 아예 그냥 광산 쪽 호수 다시 가서 한번 나는 흑리패스를. 그래.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어, 야, 나 너무 늦게 출발했는데? 미친, 잠깐만. 1시 20, 3시, 1시 반이야? 어. 됐다, 나도. 야, 어. 올라가는 거 너무 오래 걸려, 와. 아, 어떡하지? 일단 다 비워. 아니, 아, 광산이야? 아니, 안 비워도 돼. 어, 나 광산이야. 아, 아니야? 아, 어, 아, 광산이야. 왜 광산이야? 아, 아니, 광산 안에 들어왔어, 지금 막. 아, 그러면 안 털리나, 되지. 그래도? 그러면 털리나? 응. 너 어디서 잤어? 나 워프 쓰자마자 기절했어. 아, 그래도 뭐 우리 돈 많으니까. 어, 마법사가 찾았다. 공간이동 마법을 알려준대. 왕 좋은디? 오벨리스크로 팔아먹는 그런 게 아닌가 봐. 이거 미니 오벨리스크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닌가? 어, 1,000골드. 라이너스한테 또 돈을 가져간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대. 아, 비밀 선물. 나 프레디래. 프레디? 프레디가 누구야? 그거 할아버지. 넌 모르겠으면. 넌 진짜 나보다 이름 못 외우는구나. 관심 없음. 무기 업글 새로 또 하나 할게. 운동석 좀 캘까? 응, 너무 많아. 난 바로 업글하고 아쿠아리움 갔다 올게. 저 운동석은 나중에 사막 가서 바꿔야 될 수 있으니까 그거 깨지 말까? 어, 전정동석만 그거 아니야? 어. 응, 그거는 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별이슬 아쿠아리움 컬렉션 해봤자 그 우리 카탈로그랑 똑같은 거네. 와, 박물관 기증하고 짱 많아. 오, 진짜 많네. 어디서 그렇게 났어? 아, 전동석. 아, 박물관 컬렉션 배치도 바꿀 수 있네. 어? 아, 그거 필요하긴 했어. 약간 나중에 바꿔도 되겠다. 종류별로 모아두고 싶긴 했거든. 오, 좋다. 원래 있었던 거긴 한 거 같은데. 원래는 없던 기능 아니야? 아니야, 원래도 있었을걸? 아, 그래? 몰랐네. 어, 어, 나 또 말론 이벤트다. 아, 너가 폭탄 준 거 그거 이벤트네. 그 후의 이야기. 자두? 드르렁. 되게 깐깐징어 같은 마법사가 와서 검사해. 뭘 위해 한 거야? 모르겠어. 자세히 안 읽어봤어, 그건. 아, 말론 이 아저씨 말이 되게 많네. 그치? 오! 또, 또 집안으로 들여서 또 뭔 딴 얘기해. TMI 5절. 오, 그래도 새로운 물건 구입할 수 있게 됐어. 어, 제작법 좀 살게. 회수 아이템에 왜 제작법이 있지? 잃어버려, 에? 잃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제작법은? 그니까. 근데 있었어. 무슨 캐슬 빌리지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대.
말론 새로 생긴 거에서 가로등 팔아. 그리고 가구들 그런 거 파네. 인테리어를 위한. 어디? 저 뒤에 위에? 장부. 아하, 장부? 나 왜 못하냐? 나는 그 책을 누르면 먼지가 앉은 표책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네요. 라고만 떠. 아, 그래? 나 스노우볼 나비비파라는 거 잡았어. 뭐야 그 새로운 이름. 판매 가격이 높은 굉장히 희귀한 종류의 나비비파래. 아, 우리 돈 이렇게 된 김에 아, 근데 배터리팩이 없구나. 야, 큰입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지났네. 에이, 나는 그냥 집에 가야지. 뭐 만들자고 할라 했어? 아, 돈 저렇게 된 김에 트랙터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팩이 없어가지고. 배터리팩 밭을 만들자. 밭? 아, 다른 데로. 좋아. 아니면 우리 농장도 넓으니까 어디다가 짱박아놔도 되긴 하겠다. 깽이로 이거 깰게. 응. 이기종 광석 근데 6개밖에 안 나옴. 돌 에이. 6개, 정동석 2개. 너무 적게 나온다. 오늘 말론 생일이래. 오. 디미트리우스가 생선 보내는 도미네? 이왕 보내고 큰 입으로 보내주지. 빨리 말론 먼저 보러 가야겠다, 까먹기 전에. 아직 안 열지 않았나? 아, 그런가? 모험가게도 오후 2시부터인데? 아, 맞네. 얘 늦게 열지? 아니야, 12시부터인데? 어? 모험가게도 오후 2시부터인데? 아니야? 12시라 돼 있어, 문에서. 아, 어쨌든 나도 낚시하러 가야겠다. 열려 있어? 아, 12시부터라고? 12시. 인삼씨앗 살까? 응, 처음 보는 거. 자라는데 30일이 걸린대. 근데 어느 계절이나 심을 수 있대. 되게 오래 걸리네. 하나에 1000골드거든? 몇 개 살까? 뭐 한 10개 살까? 그래. 근데 그거 한 번 심으면 계속 자란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닌데 되게 비싸네. 엄청 비싸게 팔리나 본데? 한 번에 여러 개 날 수도 있겠다. 근데 원래 보통 한 번에 여러 개 나면 여러 개 난다고 얘기 안 하나? 근데 이번에 민트도 안 그랬잖아. 야, 여기 아쿠아리움 바다에도 눈사람 만들어져 있네? 바다에도? 응, 바다 모래사장에 눈사람이 4개 만들어져 있어. 그 눈덩이 내려놓으렴 사이먼 이런다. 잼민이가 눈덩이 들고 있거든. 오, 여기서 낚시하는 아저씨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낚시가 안 올라? 너 낚시 몇이야? 4. 난 8인데? 겨울에는 아쿠아리움 배경이 바뀌는 게 좋네. 놀러는 가봐야겠다, 겨울 끝나기 전에. 어? 야, 무슨 이벤트 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애기들 이벤트. 아, 그 유마가 못 썩? 못 노는 그건가 보구나. 아니, 형이 왜 얘한테 다 시켜 먹어? 형 뭐 하는데? 몰라. 이러면서 유마도 다른 애들처럼 잘 놀았으면 좋겠대. 웃기네. 가족이 형밖에 없나? 어,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에제케 그 코네드 있잖아. 조자마트에 있는 모리스란 남자는 불쾌하더군. 누군가 그 주둥이를 다물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다. 예, 거침없이 말하시네. 아, 금빛 황어? 잡았어. 오, 뭐야. 그거 기타 같은데 넣어줘. 나중에 기증하게. 안 잡혀. 미치겠어. 그거 왜 이렇게 안 잡혀? 일단 난 일일 좀 낚싯대 좀 살게. 드디어. 그러고 제작법 좀 살게. 대나무 버리고. 야! 드디어. 뭐 했어? 잡았어. 오호. 가방 늘리길 잘했다. 진짜. 어디서든 상자 있어도 무조건 늘려야 돼. 아, 덤보문어 여기서도 잡히네? 아, 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거리네, 진짜. 아, 드디어 잡았다. 뭔데? 아, 덤보문어야? 에잇. 마법사 이름이 바뀌었어. 뭔데? 마그누스. 아, 그래? 봐봐, 너도 간개창. 얘들아, 얘들아. 아직. 난 왜 거스 이벤트 안 뜨지? 너 거스 몇 개야? 나 하트 4개. 아, 나 3개. 하나만 더 채우면 되겠다. 모리스 겨울철에 길 가다 넘어져서 웃음거리가 된 적 있대. 어, 너 튕겼다. 아, 그래? 너 핸드폰 하지? 유튜브 보고 있었어. 딱 들켰어. 거스 비밀 레시피를 피에르가 알려줬네? 피에르한테 레시피 두 개 나왔어. 난 마법사 이벤트 보는 중. 오, 무슨 이벤트? 그거 자기 찾아오라고 한 거. 이거 새로운 이벤트 같은데 내가 보기엔? 꿀꺽꿀꺽? 이상한 엘릭서를 줬어. 그랬더니 막 눈앞이. 그거 원래 있던 이벤트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숲에 주니모 언어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약. 이제 이동 편해지는 거야, 완전? 빨리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생일 에블린. 오케이.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어.
오, 공간이동 마법진을 소환할 수 있대, 이제. 민조 농장 북쪽에 숨겨진 숲이 있다는데? 어, 나 물뿌리기 없는데 너 물뿌리기 있어, 혹시? 나중에 농장 오면은 인삼 씨가 심어 놓은 거. 오케이, 오케이. 북쪽에 숲이 없는데? 그러게. 또 약 먹이라 그러는데? 꽃구는 좀 야위어 보입니다. 어, 어떡해. 나는 마법사가 주는 또 이상한 약 먹는 중. 뭐 이렇게 약을 자꾸 먹여? 그니까. 어? 나도 가봐야겠다. 뭔데 이건 또? 오! 아! 이! 아. 이제. 오! 되게 주문 많이 알려줄 건가 봐. 어, 뭐야, 어. 어, 키위가 왜 여기 있어? 에이, 귀여워. 팔 흔들면서 걷네? 아직도 내가 낯선 인간이야? 키위야? 내가 그렇게 사탕을 바쳤는데. 키위 하나밖에 안 되네? 대실망. 키위 생일을 알아야 해. 그러게. 어, 키위 나무 뒤에 숨었어. 아, 에. 아, 병원 되게 일찍 닿네. 3시에 닿는구나. 오, 하피가 진짜 개꿀이라니까? 아니, 나 근데 할머니 생일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어디 간 거야? 집에 안 계셔? 응, 안 계셔. 이벤트? 이제 집으로. 또 반지 잃어버렸대. 얘는 또? 너 맨날 반지를 잃어버렸대. 또 반지 잃어버렸어? 어. 이번엔 또 다른데? 아니, 똑같아. 잉? 그거 찾아서 한번 그 사람한테 줘봐. 코네드. 플로어는 엘리어 좋아하나 봐. 빨간 머리. 어? 야, 농장 북쪽으로 오니까 마법사 이벤트 뜬다. 숨겨진 오. 문을 열었어. 에? 알렉스 물건을 뒤적였어? 얘 여기 없는데? 어디서 본 거지? 아, 그런 거 쓰레기? 걸리기도 하는구나. 아우, 눈뽕! 아우! 아무튼 원래 마법사랑 뭐 해야지 그거 외모 바꾸는 거 열렸지? 근데 이번엔 그냥 열어주더라. 아, 그거 마법사 지하실에 있던 그 이상한 마법진들, 미니 마법진들, 그게 다 이거였네. 포션도 받았어. 오. 어, 뭐야 이거? 이슬방울베리? 지금 몇 시야? 어, 11시 반. 어, 퍼스트 슬래시 길드? 그게 어디지? 갈 수 있어 근데? 캐슬 빌리지 길드? 그러게. 다 들어는 본 건데. 오늘 피카의 생일이래. 그 레스토랑 운영하는 애? 조자데이 씨앗 최대 20% 할인이야. 오, 씨앗 20% 할인. 소중한 친구. 오, 조자데이 행사. 오, 좋다. 진짜 할인 이벤트 하네. 조지 장어튀김. 로빈 단단나무. 단단나무 엄청 필요로 하네, 다들. 난 합의 이벤트다. 인간 검진 받는 거? 어, 근데 그거 넘기니까 또 하나 나와. 이건 또 처음 보는 거야, 나는. 무슨 내용이래? 환자한테 처방하는 거 외우는 내용? 아이고, 뭐라. 트리니 이벤트. 나는 마루 이벤트. 마루한테 단단나무 줬어. 아니, 로빈한테. 10개? 어. 몇 개 있어, 우리? 이제 16개 남았어. 회관 수리할, 아니, 회관이 아니라 헛관 수리하려면 150개인가 있어야 되지 않아? 맞아. 큰일 났다. 그래도 비밀의 숲에서 많이 캘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눈사람 지웠는데 드미가 치우게 했대.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세비가. 드미가 마루만 아낀다고 했지? 자기 딸이잖아. 세비는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어. 근데 뭔가 좀 불쌍하다, 세비는? 그러니까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는데 걔만 지하실에서 타는 것도 그렇고. 아, 하긴. 로빈 솜씨 정도면 솔직히 지상에다가 방 하나 더 만들 수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오, 인기인. 금빛 황어 나도 잡았다. 소거라는 걸 잡았어. 근데 약간 리치 이벤트는 다 말만 많고 알맹이 딱히 없지 않아? 어. 그냥 뭔가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그런 어쩌라고임. 어? 나 무슨 신기한 이벤트. 리치?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마법 연습하는 이벤트가 떴어. 어디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아, 그래? 되게 열심히 하네, 마법 연습. 너 왜 이렇게 일찍 자? 할 거 없어서. 어, 자정잉어. 나도 뜨더라, 연습하는 거. 근데 그냥 그 모습만 나오고 별거 없어.
파스님만 보내고 떼이던데? 야, 근데 이 생선들 다 오른쪽을 향해 있잖아, 머리가. 근데 어제 잡은 속어는 혼자 왼쪽 향해 있다? 진짜로? 어, 뭐야, 버블티 아, 마셔봤대. 누가? 세바스찬. 어, 세비. 귀엽네. 버블티 레시피도 알고. 경비도 왼쪽 보고 있다. 아, 진짜? 새로운 거는 왼쪽 보고 있나, 약간? 좀 비싼 건? 어, 저기 연습하던 곳에도 미니 포탈 생겼는데? 한번 눌러볼게. 어, 들어가니까? 아, 이거 숲으로 연결되네. 여기 위에 숲? 어. 근데 농장 굳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오늘 리치 가서 뭐 이벤트 뜨는 거 있나 봐봐야겠다. 진짜 쓸만하다. 근데 저거 농장 포탈 거기 바로 앞에다가 저런 거 해두면은 막 토템 사용해서 왔는데 앞에 밟자마자 바로 뒤 숲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오, 그러진 않겠지? 근데 저 숲은 뭐 마법사 말로는 되게 안전하다 그랬잖아. 저 숲에서 잠들면 어떻게 될까? 그러게. 어, 이안. 어, 뭐야, 이안, 이안 한글을 모르는데? 응?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를 쓰면서 사랑이 사랑이었나 사람이었나 아, 이러는데? 아, 맞아 맞아. 한글을 모르는구나 얘. 글자를 잘 몰라. 편지 검토해달래. 어, 근데 약간 정떨어졌어. 글자 모른다는 거에서. 꿈깨. 어머, 대부분 철자가 틀렸대. 어, 이번엔 토트, 아 아니네, 블레어 이벤트구나. 같이 수풀에 숨었어. 아, 나 아까 봤어 그거. 캐 왜 캐 이렇게 더러워. 티카 추파카브라. 얘네 뭐 이상한 단어를 써, 그치? 어. 그리고 저번에 악취 나는 건 악취벌레라는데. 된장 내 신발에. 아 맞다, 너가 물 주라는 거 까먹고 안 줬다 아까. 그거 어제라서 오늘 이미 물 줘줬어. 저번에 피카 생일 안 챙겨줬네 그러고 보니까. 어, 토트 눈송이 맛보고 있어. 귀여워. 근데 토트 겨울뿌리도 싫어하는데. 걘 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아, 뭔가 생각보다 리치에서 이벤트 많이 못 봤네. 토트가 너무 안 채워져서 그런가 봐.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가야 좀 이벤트 볼 수 있을지도. 어, 야크니브럭 나는 쓰레기통에서 받았다. 예스. 진심 도움 요청. 벌레 스테이크 역겹다. 장어 10마리. 장어 10마리 일단 해볼게. 장어 어디서 하지? 바다. 해결사 장어인데 근데? 엥? 그건 또 처음 보는 건데? 뭐야. 리치 거지 이거. 응. 얘네는 좀 뭔가 달라. 다 어디서 얻는 거지? 우리 이제 마법사 호감 좀 잘 올릴 수 있겠다. 워프가 이제 있잖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아, 아하. 그러게. 약간 그걸 위한 워프일 수도 있겠다. 지금 시간에도 갈 수 있나? 나 좀 전에 방금 전에 갔다 왔는데 선물은 받아지더라고. 아. 근데 자고 있기는 했는데 선물은 받았어. 좋네. 자는데도 선물 받다니. 라이너스는 안 받아주던데, 죽어도. 잠들기 시작할 때 내가 했던 걸 수도 있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많이 했다, 오늘. 이제 겨울 끝나간다.